이 가짜 시세에 많이 현혹당해서 시장을 오판하고 가격대를 오판해서 가짜 시세는 큰 폭으로 실거래가가 찍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가짜 시세가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가짜 시세에 머물러 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2539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요즘 부동산 보기도 싫은데 대표님 강의만 계속 보고 있어요. 진심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대표님, 제가 2년 전 잠실 엘스 21억 선에 구입해 살고 있는데 제가 산 가격 밑으로 시세가 내려가 있어 짜증납니다. 저는 잘 산 걸까요?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가짜 시세가 시세를 교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세 파악을 명확하게 하셔야지만 오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은 시세대로 지금 잘 취득하셨기 때문에 굳이 매도하실 필요도 없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님은 왜 어떤 방향으로 시세대로 매수를 잘 하셨는지 그 이유를 뒤에 가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시세 파악하는 방식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아파트마다 이 시세라는 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세를 명확하게 파악해야지만 우리 아파트의 가격대 선이 얼마만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또는 얼마만큼 올라갔다가 얼마만큼 떨어질 수 있을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가짜 시세 오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시세라는 거에 있어서 큰 특징들을 알아내야 될 겁니다. 자, 이 시세의 특징은 우선 저항선과 지지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정 범위 내로 가격이 유지가 된다라는 또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시세는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시기 때 가격이 형성이 되고요. 매수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동반돼야 되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보합장세라고 지칭을 하기도 하죠. 이 시세는 보합장세에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보합장세는 강보합세가 있고 반대로 약보합세가 있습니다. 조금씩 상승하는 보합장세와 조금씩 하락하는 약보합장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런 시세의 큰 특징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리고 가짜 시세에 현혹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대다수가 이 가짜 시세에 많이 현혹당해서 시장을 오판하고 가격대를 오판해서 실패와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 가짜 시세의 또 큰 특징을 우리가 알아봐야 될 텐데 실거래가에 있어서 가격이라는 폭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실거래가의 가격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전에 봤던 이 시세라는 거는 일정 범위 내에 그 가격대가 계속 거래가 되는 걸 시세라고 하는 반면에 이 가짜 시세는 큰 폭으로 실거래가가 찍히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정확한 시세는 10억이라고 한다면 10억 1000, 10억 3000, 10억 5000, 10억 8000, 10억 9000, 11억 이렇게 상승을 해야지만 그걸 시세라고 하는 반면에 가짜 시세라는 건 10억짜리가 갑자기 11억 5천 그리고 13억 15억 거기에 거래량이 큰 폭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거래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가짜 시세인 겁니다. 자, 모든 자산시장은 상승과 하락이 공존합니다. 자, 상승과 하락이 공존하는 데 있어서 단계라는 게 필요한데요. 갑자기 상승하다가 하락하진 않고요. 갑자기 하락하다 상승하진 않습니다. 반드시 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냐면 이 보합장세라는 단계를 거치고 난 이후에 상승과 하락이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상승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이 강보합세를 거쳐야 됩니다. 이 강보합세는 당연히 매수세도 강하게 나오면서 거래량도 엄청나게 큰 폭으로 동반한다라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 강보합세를 거쳐야지만 뭐가 오냐면 상승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상승이 오면 당연히 하락이 오겠죠. 하락이 오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다라고 했죠. 거쳐야 되는 거 약보합세를 거쳐야 된다.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금액에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거래량이 큰 폭으로 동반되는 그런 거래가 계속적으로 형성이 돼야지만 나중에 하락이 오는 겁니다. 또 하락이 오면 상승이 오겠죠. 근데 상승이 오기 전엔 뭐가 오냐? 당연히 강보합세가 옵니다. 그리고 강보합세가 오면 상승이 오는 거죠. 모든 자산시장은 이런 현상을 거치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변동된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2021년 큰 폭의 폭등 장세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약보합세를 지금 거쳐야 되는데 약보합세의 큰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큰 매수세와 함께 큰 거래량이 동반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매수세도 동반되지 않고 있고 거래량도 동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은 아직 여기에 거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고 지금 큰 폭의 거래량이 지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짜 시세가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반드시 하락이 오려면 약보합세를 거치고 하락이 와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도 찍히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세도 엄청나게 적은 상황에서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가짜 시세에 머물러 있다. 자, 따라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렇게 올 수 있겠죠. 네. 눌려있던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할 수 있고 또는 다시 상승을 했다가 약보합세로 다시 거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님이 만약에 이 강보합세 시기에 시세대로 만약에 취득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큰 폭의 상승을 경험하고 또 다시 추후에 약보합세를 거치는 데 있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다시 약보합세에서 가격을 똑같이 유지할 겁니다. 그리고 큰 폭의 가격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또다시 강보합세를 거치면서 가격이 또 똑같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상승하는 데 있어서 상승기가 아직 좀 많이 남아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구독자님이 시세대로 샀다라고 한다면 강보합세 때까지는 이 시세가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고 시세 유지 이후에 또다시 폭등 장세를 맞이하게 된다면 지금 취득한 자금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큰 폭의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은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정말 단 한 명의 매수자가 거래를 해서 신고가를 잡아서 그게 실거래가로 상승된 거지 그게 진짜 시세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은 지금 거주 목적으로 집을 취득하신 거기 때문에 뭐 잠시 집값이 상승하고 잠시 집값이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내가 산 금액은 유지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나중엔 거래가 많이 터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갈아타기나 또는 아니면 뭐 매도를 또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 이렇게 잠시 가짜 시세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정상 범위 내로 보합세를 유지했을 때 우리는 매도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는 거고 또는 매도하지 않을 분들은 계속적으로 기다리면 또 뒤에는 큰 폭의 또 상승이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시세대로 구입했다면 당연히 매수를 잘 하신 거고, 따라서 굳이 매도하실 필요 없이 잘 끝까지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뒤에 가서 우리 아파트 그렇다면 적정 시세는 얼마 선인지를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그 시세를 좀 더 명확히 이 특징에 따라서 구분지어서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실 엘스 아파트에 30평대 지금 거주 중에 있다라고 하시니 33평에 우리 아파트 실거래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호갱노노고요. 2019년 9월 달부터 한번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시세가 얼마죠? 18억대였습니다. 그죠? 18억대, 19억대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19억대가 계속적으로 형성이 되고 18억대, 19억대 이게 시세라는 얘기입니다.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가격대가 이 일정 범위 내에 유지가 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걸 시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세는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가격을 저항선 구간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못하도록 또 지지선 역할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18억, 19억대 가격이 형성되다가 또 가격대가 19억, 20억대로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19억대, 20억대, 그죠? 19억대. 자, 이렇게 이게 정확한 시세다. 이 밑으로는 가격이 저항성 구간이기 때문에 큰 폭으로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또 2020년 상반기에는 가격이 하락했던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는 얼마 선까지 내려갔습니까? 19억, 20억대 올라갔던 게 18억대, 19억대로 계속적으로 저항선 구간에 유지가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조정기를 지나고 또 상승이 다시 찾아오죠. 그래서 19억대, 20억대, 20억대를 이제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20억, 21억대, 21억, 22억대, 22억대가 계속 나옵니다. 22억대. 자, 21억, 22억대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시세가 형성이 되면서 22억, 23억대가 계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23억대, 23억대. 그러면서 갑자기 23억대에서 25억, 그리고 26억, 27억 이렇게 나오면서 거래량이 급감하기 시작하죠. 자, 큰 폭의 신고가는 나오지만 어떻게 해요? 거래량이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큰 폭의 거래량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가가 나온다. 이게 가짜 시세의 큰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죠? 가격이 또 큰 폭으로 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파트의 시세는 얼마냐? 이렇게 가격이 급격하게 거래량이 급감하기 이전에 일정 범위 내에서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선인 시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우리 아파트는 가격이 거래량이 급감하기 이전에 일정 범위 내에 가격이 유지됐던 가격 선이 얼마냐면 22억, 23억대였습니다. 따라서 잠실 엘스의 아파트의 시세는 22억, 23억대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약보합세가 찾아오는데 이 약보합세는 얼마에 유지가 될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22억, 23억대로 지금 시세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2년 8월 31일 날 20억 5천이 찍혀서 여기에 가격이 더 내려가지 않을까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가짜 시세다. 가짜 시세. 반드시 시세라는 게 뭐라 그랬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매수세가 강해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우리 아파트는 시세가 22억, 23억대에 계속 유지되다가 약보합세에서 거기서 점진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격의 하락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지지선 역할로 가격을 끌어올린다. 그러면서 또 강보합세가 유지가 되면서 또 22억, 23억대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파트를 대입해서 본다면 우리 아파트 여기에 지금 22억, 23억대 가격대 형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격이 뭐 26억, 27억대까지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약보합세는 얼마가요? 또다시 22억, 23억대 이렇게 형성이 되다가 가격 하락이 나올 텐데, 우리 아파트 가격 하락은 한 18억에서 19억대가 가격 하락선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가격 하락이 나오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다시 22억, 23억대로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폭발적 대세 상승장에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세대로 명확하게 잘 사신 거다. 사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매도하실 필요 없고, 지금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상승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냥 쭉 거주하시면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